저 미술 활동한 작품 실력인데요. 화면 준비되어 있으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아니, 그림에 또 그렇게 조예가 저희 있다고. 아들하고 그림 내기 해가지고 헐크 생각 못했어요. 저 한 10분 정도면 그냥 그려요. 10분 정도면요? 네. 한 10분 있으면 그려요. 와. 그림 실력이 대단하시구나. 진짜 금손이시네. 엄마 나 이거 좀 그려줘. 아 이거 너무 좋아하겠다. 아. 친구들한테 자랑하죠. 와. 학교 가져가서 그냥 뚝딱뚝딱 그려서 그냥 톡 주시는 거예요? 야, 엄마가 이렇게 스케치해주고 애들한테 아. 색칠놀이 하라고 하면 네. 너무 좋아하죠. 아 진짜 좋은 엄마. 좋아합니다. 근데 아 요거 와 좋은 디자인. 네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어 아. 입히려고. 아. 아니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런 거? 전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었고 원래 저런 걸 좋아해요. 저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와. 아, 강은경 씨에게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서주경 씨가. 그죠? 말끔한 이미지다 보니까 옷이나 그리고 쇼는 쇼예요. 그렇죠. 무대에 올라간 그럼. 무대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그래. 되는 거예요. 네. 조명에 대한 예의, 관객에 대한 예의는 네. 의상이 물론 점잖게 뭐 기성복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강은경 씨가 이렇게 키가 막 180이 넘고 막 좋고 막 잘생기고 막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말끔하고 깨끗한 이미지. 아나운서 네. 스타일이에요. 아나운서 스타일. 네. 그러다 보니까 열 번을 나가도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쇼 프로그램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한 번 나갈 때 정말 쇼답다, 가수답다 아, 지금 라는 모습을 그러게. 보여주려면 옷이 예뻐야 돼요. 너무 훌륭해요, 옷이. 예, 팔아도 되겠어, 저. 자, 그리고 강은경 씨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네. 기획사 사장님이신 그 대선배한테 네. 짧게 이거 원합니다 한마디. 어? 그냥 지금같이만 뭐... 아니 이게 너무 방송 멘탈이 아니 아닙니다. 지금 왜냐면 아니 미안해요. 듣자마자 뭐... 웃었어요. 미안해요. 아 듣자마자 웃었습니다. 아 알았어요. 지금같이 꾸준히 해주세요. 자 서주경 씨 앞으로 네네. 계획 한 말씀만 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집에서는 아들 키우고 집 밖에 나가면 뭐 강문경 키우는 게 제 일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저도 더불어서 공연이 많으니까 예, 예. 저도 함께. 계속 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수가 끝이 어디 있겠어요. 목소리 나오는 그래요, 동안은 그래요. 노래합니다. 예. 당돌한 여자의 주인공, 당돌한 가수 서주경 씨와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